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번 단어는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각각 상징하는 바들, 자,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ste in fiction. 여기서 이제 fiction은 이제 허구란 뜻, 즉 이제 비유적으로 소설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Have you ever read a story? 이제 have you ever PP 하게 되면 뭐 한 적 있나요? 하고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자, 어떤 story 이야기를 읽어본 적 있나요? With the description of a particular food. 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뭔가 설명하고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하면서 대신 꾸며주는데 여기 좀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이번 단어는 전체적으로 병렬이 좀 나오는데 그 음식이 첫 번째 1번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중간에 낀 거고 여기 있는 triggered 이렇게 병렬이 돼 있는 겁니다. 1번하게 하는 음식 그리고 동시에 2번하게 하는 음식 이렇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눈 크게 뜨고 눈을 자꾸 크게 뜨라 그러네요. 잘 봐야 될 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Your mouth water 하고 나와 있는 이 water가 동사 원형으로 쓰인 겁니다. 즉, 이 mad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동사, 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your mouth, 다음에 동사 원형 water. 그래서 your mouth water,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이렇게요. 알겠죠?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이러한 특정한 음식 그리고 동시에 또 뭐하게 하는 거냐면 triggered 이렇게요. 근데 이게 여러 이렇게 병렬된다고 착각해버리면 여기다가 triggered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써놓고 어법 문제로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Trigger a certain emotion 어떤 특정한 감정을 trigger 야기하는 알겠죠? 생기게 하는 그런 음식을 한번 이제 묘사하는 그런 소설을 읽어본 적 있나요? Food 음식이란 건요 offers a means 자 이 부분도 우리 단어들 조심합시다. 이때 means는요 수단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a means 이렇게 mean에 s가 붙게 되면 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고 수단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재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단이에요. 자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데 for powerful imaginary in literature 자 문학에서 어떤 강력한 이제 imaginary 그냥 이미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강력한 이미지를 위한 어떤 수단을 제공합니다. 됐죠? 근데 그 문학 작품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하냐면 by conveying. 자, convey하기면 전달하는 거죠. conveying various meaning. 이때 이제 meanings가 의미인 거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의해 음식 안에 다양한 음식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의해서 문학 작품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그렇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It can symbolize emotions.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란 게 상징화하는데 뭘요? 감정들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번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Temptation. 이제 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우리 나디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하얀 마녀가 주는 그런 이 터키시 딜라이트를 먹으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유혹. 그다음에 노스텔지아. 자 어떤 향수, 그리움, 기억 이런 것들 그리고 love 사랑. 그 뒤에 가면 이제 우리 운수 좋은 날에 나오는 김첨지의 그 사랑 이런 것과 같은 이런 감정들을 상징합니다. Here are some examples. 어떤 예들이 있습니다. How food as symbols. 자 상징으로서의 어떻게 음식들이 Can enrich, enrich 하게 되면 풍부하게 하다, 풍요롭게 하다 이런 거죠. 자, the theme in literature, 문학 작품에서의 그런 주제를 어떻게 enrich, 풍요롭게 할지, 풍부하게 할지에 대한 예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Turkish delight in the chronicles of Nadia.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나디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이거죠. 영화 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지금 고등학생들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쯤 극장에서 했던 영화 같은데요. 봅니다. It is the, 발음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It is the, 영어 보면 알죠? Son of Adam, 아담의 아들이 여기서 왜 이제 이 종교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아들이요. 좀 지루하구나, the 하구나. To drink, 이걸 마시자니, without eating,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여왕이, 이게, 바로 이게 말을 한 거죠. What would you like best? 뭐 제일 좋아하니? To eat. 먹는 거 뭐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제 우리 또, 에드먼드가, Turkish delight, please, your mastery. Turkish delight 제일 좋아하는데요? 라고, 아이고, 그냥, 그죠? 어따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모르기도 했죠. 그때 상황이 아마, 그죠? 그런 상황이었죠. The queen, 자, 그 여왕이 그러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나왔네요. let, 사역동사, 뭐 하게 하다. 물론 이제 let은 굳이 따지면 사역동사
는 아니에요. 사실은 시키다의 느낌은 아니고 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일단 편의상 사역동사라고 묶을게요. Another drop. 여기서 another drop까지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또 다른 하나 떨어짐이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 여기가 동사원형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구조 알겠죠? Fall from her bowl. 그녀의 이 병에서 뚝 하나 떨어지게 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어디다가 onto란 느낌으로 전치사 두 개 좀 들어가는 거야. Onto the snow. 그 물의 이 눈 위로.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there appeared 뭐가 나타났는데요. A round box. 이 동그란 상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분사구문. 그 상자가 묶여진 거니까 tied죠. 묶는 게 아니라 with the green silk ribbon. 녹색의 실크. 자, 뭐 비단 같은 그런 리본으로 묶여진 그러한 둥그런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which는 그 둥그런 박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꼈다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 상자가 열리게 되었을 때니까 when opened 여기 수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When it is opened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관계된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바로 PP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능수동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여기 왜 주어가 달라고 동사부터 나왔냐? 아니 관계대명사 아니잖아요. 그죠?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꼈다고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건 삽입절이고 중간에 낀 거고 그 상자가 열렸을 때 다시 그 상자가 됐죠? Turned out 뭐뭐 이미 밝혀졌는데요. Turn out to contain several pounds of the best Turkish delight. 여러 파운드에 되게 이제 묵직하게 그리고 최고의 Turkish Delight를 contain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선생님 지금 수식어구 중간에 껴들어간 거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보면 여기까지도 수식어구니까 다 빼버리고 보면 쉽잖아요. 둥그란 박스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컴머치고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혹시 또 지금 우리 교재 초반이니까 선생님 계속적 용법 저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뭘 걱정해요. 유튜브에서 포마 계속적 용법 검색해서 보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상자가 됐죠? and is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위치는. 그런데 그 상자가 열리게 되었을 때 이건 중간에 낀 거고 가지고 있음이 contain 이, 그 안에 들어있음이 드러나는데 뭐가요? 여러 파운드에 알겠죠? 그러한 Turkish Delight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ach piece 각각의 조각들이요. 자, each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동사도 단수 동사가 왔죠. Was sweet and long to the very center. 그 가운데까지 굉장히 달콤했고요. 가운데까지 굉장히 이제 가벼웠다. 굉장히 좀 부드러웠다 이런 느낌. And 그리고 Edmund는 had never tasted anything more delicious. 더 맛있는 어떤 것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He was quite warm now. 이제 좀 그 춥다가 이 그죠? 이 흰색의 마녀 여왕을 만나서 이제 따뜻해졌고 very comfortable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 자, 이것이 상징하는 거지. 뒤에 보면 바로 유혹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